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아침 개장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85% 상승, 나스닥 0.59% 상승, 반도체 지수는 0.27% 하락한 전유이고요. 유로존의 독일은 1.84%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장중에 상당히 등락폭 왔다갔다 상당히 혼조세 보이면서 결국은 플러스권으로 마감됐는데요.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코로나 백신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실적 호전 소식 그리고 백신 기대감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고 유가가 최근에 또 조금씩 반등하려는 조짐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주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다 라고 시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약간 부담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그냥 큰 문제점 없이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무적인 것은요, 다우존스가 240일을 좀처럼 못 넘다가 한 달여 이상 240일에 저항을 받다가 뚫고 나니까 이제 흔들림 있어도 추가로 밑으로 깨지 않는, 지지 않는,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돌파했으니 조금 흔들려도 20일에 지지 않는 모습. 최근에 기술주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막 흔들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점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손바뀜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자, 독일도 보시면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중국은 쉼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위에서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니케이도 양호한상. 자, 환율도 보시게 된다면 1200원을 중심으로 1190원 그리고 1200원 위를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1200원 정도에서 중심을 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코스피 0.84% 상승, 코스닥 0.37% 상승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코스피 최근에 전전일은 기관이 매도했습니다만 그 매도폭에 버금가는 매수를 전일 또 해주면서 외국인이 합세하면서 같이 좀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외국인만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흐름을 보시자면 상당히 빠른 흐름에 차익 실현 그리고 순환매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은 5G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국 소비 관련, 남북 경협, 그리고 자동차 섹터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자, 기존에 강세 보이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좀 조정 보이는 반면, 2차전지도 전일은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고점 부위에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산업들 자동차, 조선, 건설 비교적 가지 못했던 이런 종목,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강력하게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5G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택트 기존의 종목들 언택트 그리고 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셀티늄 삼행지를 비롯해서 어저께 바이오주도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종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 52,000원권부터 계속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57,000원 여기 상단을 과연 강하게 뚫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다른 업종 내지는 다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보일 때 삼성전자 간 게 없기 때문에 57,000원권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당히 한번 랠리를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관 외국인 전이 쌍끌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피 들어올 때 뭘 산다? 삼성전자 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52,000원권부터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비하면 반도체만 다루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자리다. 던지고 나올 자리 아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등 한번 딱 나오면 85,000원권 넘어선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90,000원권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최근 한 5일 동안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를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반등하려면 반드시 기관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어야 된다. 셀트리온 33만원권 돌파 시도 넣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자, 20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33만원 돌파할 때 만약에 따라갔다면 그 의견도 한번 드린 적 있죠. 30만원과 33만원 사이에 박스권 대응해라. 다만 33만원 돌파할 것 같으니 일부 돌파형 패턴을 예상하고 5% 정도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했고 그 다음에 5% 매수했으면 여기 20일권 지지하는 지금 현재 31만 6천원권이 20일권 지지권이죠. 여기서 반등 조짐이 나오면 추가 매수 5% 그러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14,000원 정도 갭이니까 7,000원 더하면 32만 3천원이죠. 32만 3천원이면 그죠? 단가 적당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33만원권까지 가면 충분히 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조건은 그래요.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또 한 5% 추가 가능하고 지금 신규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30만원권까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그럼 30만원권에서 또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대략 31만 5천원 정도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적당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 의견 듣고 만약에 33만원권에 5% 정도 매수했던 분이라면 좀 전에 의견을 분할 하시라 매수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고 가지고 계신 분은 전략이 또 다릅니다. 33만원에서 밀리는 조짐이 보였다면 일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죠. 왜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이 됐는데 잘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 차익 실현 일부 했어야 되고 그 의견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이었기 때문에 방송시간 아닌 부분에서 채팅방에는 그렇게 의견 전달했어요. 줄이라고 차익 실현해라고. 자, 그렇다면 그 차익 실현한 물량 오늘 만약에 반등 조짐 넣으면 사 넣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반등 하지 못하고 다시 좀 더 밀린다면 또 좀 더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0만원권 왔을 때 차익 실현했던 물량들 다시 반등 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점처럼 11만원권의 저항을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이 안 좋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블록딜 소식 넣으면서 지금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고요. 다만 10만원대 여기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10만 4천원권대의 지지를 보고 매수에 들어가면서 의견이 처질 수 있다. 처져도 10만원권은 지지할 것이니까 10만원권에서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치료제 개발에 대한 충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2만 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엔소프트와 같은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오른 게임주 조금 주춤했던 상황이고요. 20일 지켜야 됩니다. LG화학 전고점 인근에서 횡보 조정받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의. 삼성 SDI도 일부 차익실현 했고요. 여기 전고점 권역에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 좀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한다면 더 홀딩 밑으로 조금 처진다면 도망치듯 던질 필요는 없고요. 차익실현 좀 하시고 다른 좀 강력한 추세가 보이는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LG화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화학이 더 좋습니다. LG화학이. 자, 수젠텍을 여기 상당히 강한 상승을 먹어내고 10% 가까운 수익, 그리고 전일 지지권이라서 일단 매수 들어갔습니다. 조금 처졌는데요. 자, 진단키트가 전일 상당히 큰 폭의 차익 실현 물량 나왔거든요. 시젠도 그렇고요. 저 꼭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제 들어가야 된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 조정받을 폭이 더 남았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이런 지지권에서 매수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워낙 진단키트 섹터 같이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매수 한 부분 조금 밀렸습니다만 오늘 26,000원 여기를 좀 지켜내야 좋은 상황이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벨이 굳힌 것이고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3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더 노려볼 테고 좀 처진다면 밑으로 24,000원권까지 처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 치료제도 개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백신이나 아직까지 확산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한 번씩 중간중간에 테마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봤다. 재매수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한번 들어가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는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고점 부위에 여기에서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매수 의견 드린다고 제가 거품을 좀 물었거든요. 올라갑니까? 빠지잖아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승 초입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고도 오른 여기 꼭대기에서 사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재상승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5일 연속으로 쌍끌이 매도 넣었는데 그죠? 지금 충분히 더 조정받을 때까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은 좀 조정을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재개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우 0.29% 추가 상승 진행 중이고요. 7시부터 재개장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08%로 일단 강보합 출발입니다. 전일 상당히 흔들림 컸죠. 자, 닥터K 실전 매매 어저께 크루드오일 실적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뭐 손절도 좀 했다가 다시 만회하는 소폭 플러스 168달러 수익. 그래서 누적 11,549달러 수익. 15승 1패 계속 연승 이어나간다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 미국 상황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시청 필수죠. 닥터K였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